보고 싶습니다. 영양탕.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경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이 영양탕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영양탕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음식 가리는 게 없다는 거고요. 려욱 씨도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정말 려욱 씨가 좋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절대 마다하지 않는 연예인 5위는요, 려욱 씨? 네, 신화의 김동완 씨네요. 아, 동환이 네. 형이요? 아,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어쨌든 동환이 형, 제가 연습생 시절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형이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정희윤님께서 신화의 김동완 씨는요, 네. 근육들 자기 관리에 철저할 것 같죠? 몸에 좋은 거 마다않고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선혜리님은 김동완 오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예성씨. 네. 예성씨도 운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운동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몸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미라클 활동할 때 제가 살이 많이 찌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굉장히 부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살이 굉장히 찌신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잘 받아서 그런 아픈 거는 이제 다 나았고, 그리고 제가 약간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는데, 살이 빠지니까 제가 또 얼굴에 원래 약간의 살이 있는 편인데 몸은 너무 왜소한 거예요. 몸은 너무 말랐고. 그래서 제가 지금 트레이닝을 이렇게 헬스장 다니면서 하진 않는데, 제가 숙소에서 되게 열심히 운동 해요. 기구랑 그리고 또 이제 팔굽혀펴기 있잖아,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몸이 이렇게 한 번에 좋아지지 않지만 그런 너무 얄쌍했던 몸이 약간 남자다운 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 자신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절대 말하지 않는 연예인 4위는요? 네, 바로 조혜련 씨입니다. 네. 여자분으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오른 것 같는데요. 네. 이수진님께서, 이순신 장군님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진님께서, 네. 조혜련 씨요. 이상하게 조혜련 씨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강정미님은 네. 힘이 좋아서 아무래도 갖가지 보양식을 많이 드셨을 듯 하네요. 그리고 소민지님은 팔뚝을 보니 장난이 아니던데요. 보양식의 퀸. 맞아. 딱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조혜련 선배님 저희가 이제 몇번뵌 적은 있었는데, 네. 정말, 정말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활동적이시고, 굉장히, 그리고 또,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활동적이셔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그런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정말 그런 점은 정말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네,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 어쨌든, 네, 그러면, 그럼 몸에 좋단 보양식 절대 마다하는 연예인 3위는 누구죠? 바로 동방신기의 준수입니다. 시아준수 씨인데요. 네. 준수 씨가 보양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3위에 뽑혔는데, 저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준수 같은 경우는 혹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축구를 또 굉장히 잘해요, 준수가. 형제랑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이 뭐 축구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동네 축구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시아준수 씨, 어쨌든 시아준수가 3위에 뽑히셨는데, 시아준수 씨에게 이 이유는 나중에 미라클 포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 물어보도록 하죠. 제가 시아준수 씨랑 최강창민 씨 그리고 영웅재중 씨 계속 며칠 전에 그 샵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미라클 포에 나와라, 진정한 내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 흔쾌히 이렇게 알았다고 했는데, 약속하셨나요? 약속은 했죠. 원래 알잖아요. 저번 주에 려욱 씨가 나오셨을 때, 네. 보이는 라디오인지 알고 나오셨을 때 원래 창미 씨가 그때 게스트로 아, 나오기로 맞아요.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네. 끝나고 영양탕을 먹기로 했었잖아요, 매니저분과 함께. 그죠?